프로골퍼이자 약 2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씨가 마약과 관련된 혐의 때문에 구속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1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동료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한 혐의로 20대 프로골퍼이자 유튜버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7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성 골퍼 B씨에게 숙취해소용 약이라고 속이며 마약류의 약 하나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약을 건네받은 B씨는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직후 몸에 이상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죠. A씨가 건넨 마약은 향 정신성 의약품으로 기억 관련 신경세포에 심각한 폐해를 줄 뿐 아니라 이를 복용할 경우 정신착란, 우울증, 불안감, 불면증, 편집증 등 다양한 정신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밖에 심장 박동수의 증가와 고혈압, 근육 긴장, 구역질, 빠른 눈 움직임, 식은땀, 오한 등 육체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약임에 틀림없는 물질입니다.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던 골프 수강생 3명과 A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강생 3명은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죠. 해당 프로골퍼이자 유튜버 A씨는 프로골퍼 조윤성 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조윤성 씨는 스윙 모델조 C라는 구독자 27만을 보유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윤성 씨는 1993년생으로 올해 나이 만 29세이며 지난 2010년 KPGA에 입회해 현재 유튜브를 통해 활동 중이었는데 논란 때문인지 해당 유튜브 채널의 댓글이 모두 막혀버린 상태이며 인스타그램 계정도 폐쇄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뉴스에 나온 분이 이분임? 메인 유튜브 채널 댓글 아예 막아놨네?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마약 같은 스윙 이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